저는 샬롬 노스캐롤라이나의 퀸센터장 예니쌍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야구를 텔레비만 보다가 실제 야구 경기장 가서 봤더니 여러분 정말 틀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의 그 가져온 그 열정과 그 기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직까지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아무나 붙잡으면 막 진짜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아픔이 아니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내가. 자,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 다녀오면서 저희가 콜마도 들렸고 또 한국원자력연구소 또 특히 변명호 박사님 저 만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그 7박 8일을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 투어 자체가 저를 완전히 아톰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미나, 또 원데이 세미나, 또 석세스 세미나, 또 한국에 갈 일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작 아토미를 알 수가 있고, 아토미라는 이 아토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자랑스러운 계열에 여러분들이 껴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몸소 체험을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조지아 요만해요. 얼마나 세계가 크게 이 아토미가 이 쓰나미처럼 이 세계를 휩쓸고 돌아다니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것을 체험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열정을 어떻게 제가 빨리 이 좁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나눠드릴지 저 어디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다니면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를 붙잡고 있고 세 번 다 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봉구차 아저씨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갖고 그 아저씨 명함 찍어서 우리 파트너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까지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그 오지에까지 우리 아토미를 알고 있고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토미의 대단함 너무너무 그 위상을 제가 정말 몸소 다 체험하고 왔고요. 저는 정말 2년 4개월 전에 아토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 아토미를 알기 전에는 그 정말 특유의 향 때문에 저는 전혀 한국 화장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미용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6년 동안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도 한국의 어떤 제품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해봐도 피부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번에 팍 해서 뭘 좋아졌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토미 만나서 진짜 한 번 딱 쓰고 완전히 뒤져버렸죠. 그런데 아토미를 알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팔아먹고 장사만 했죠. 마케팅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를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심재강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속도 많이 새기고 그러다 1년 후에 우리 정말 석세스 가서 회장님 강의 듣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참 재밌고 좋았던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머리를 하면서 제 일을 하면서 즐겁지가 않았었어요. 항상 눈은 내리깔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벌고 있었던 제가 이 아토미를 만나서 정말 이제서 성격이 많아요. 저에게 맞는 그런 것을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는 제가 팀장분이 안 됐지만 제가 이 팀장에 겨우 이제 시작한 이 팀장의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바뀌어주고 또 돈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돈이야 물론 벌려져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특히 다시 말해서 이 아줌마가 조금 있으면 할머니 되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게 할머니 돼갖고 정말 집안에서 진짜 저 애 안 본다고 벌써 선생한 사람이거든요. 아직 애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이 인생에서 노후 대책에, 노후 대책은 물론이지만 제 인생의 대책에 있어서 너무 멋있게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너무너무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도 정말 이곳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재밌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번 계속 이 교회들을 보면은 참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번에도 갔을 때는 저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20대, 30대 우리들은 정말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신세대들은 빨리빨리 들어와라. 이제 신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빨리 깨세요. 눈 빨리 뜨세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국에는 눈이 바짝바짝해요. 우리 여기 오니까 다들 저 아주 완전히 눈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톰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신의 물에다 물 담그고 발 담그고 뱃놀이 종이배만 만족하지 마세요. 한번 아톰이라는 그 깊은 물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몸을 던지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헤엄쳐보세요. 안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우리 아톰에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때로는 나를 막 흥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애토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토미는 마구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협동하고 도와서 성공 사업의 어떠함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함께하는 애토미가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정말 최고의 신사 아톰이와 함께 최고의 숙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파트너 사장님 모두와 함께 크게 다 성공해서 사회 공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